안녕하세요. SATC 야구는 과학이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미르 선수입니다. 최근 147km를 기록하고 있는 우완 사이드 투수인데요. 정말 좋은 투수입니다. 매우 유연한 몸과 강인한 몸을 갖고 있는 정말 좋은 투수인데요. 김미르 선수는 SATC에 처음 왔을 땐 135km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평소 140은 던지는 선수였지만 어느 순간 밸런스가 무너지며 135km를 기록해서 고민이 많아졌기에 저희 SSTC를 찾아왔었습니다. 구속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속이 오르지 않는 이유와 구속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잃어버린 구속을 찾아주기 위해 SSTC에서 먼저 3D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비해 하체에서 근력이 약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하체 밸런스가 무너져서 구속이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체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하체 기능 향상 솔루션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잠시 김미르 선수에게 SSTC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 주었는지 영상을 통해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쪽 하체를 조금이라도 세팅을 좀 더 잡아놓으면 좀 더 좋아질 거거든. 지금은 공중으로 많이 분산을 하고 있다. 분산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면을 끝까지 눌러주면서 방향성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냥 바로 엄지발가락 이렇게 가다 보니까 힘의 방향도 위로 잡히게 되고 위로 잡힌 순간 포물선 운동에 의해서 쿵 떨어질 수밖에 없게 쓴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골반 운동이 열리는 건 자연한 수순인 거고. 김미르 선수는 SSTC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하체 근력도 되찾았고 투구 시 하체를 사용할 때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힘쓰는 타이밍 및 밸런스 능력이 살아나면서 최근 147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분석 결과 앞으로 150km 이상까지도 기대되는 선수라는 것이죠. 물론 더 강한 트레이닝과 밸런스 능력을 키워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라 사이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150km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 열심히도 하지만 신체적인 능력과 밸런스가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김미르 선수를 구독자님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고요. 김미르 선수에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분석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하체 추진력, 즉 축다리로 밀고 나가는 힘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워낙 강했었지만 예전보다 조금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트레이닝 이후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체를 숙여서 나갔던 예전에 비해 상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지면 발력, 즉 추진력의 크기를 보시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이 무려 16.69%나 증가했는데요. 당연히 추진해서 나가는 능력 자체가 좋아졌겠죠. 때문에 앞다리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좋아졌고 투구 시 가장 중요한 제동력에서도 4.10%나 증가하였습니다. 강한 하체 능력으로 인해 체중 이동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구속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을 올리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몸도 강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김미르 선수는 정말 훌륭한 멘탈과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선수로서 정말 기대되는 선수이며 그 힘든 SSTC 구속 향상 솔루션을 끝까지 마친 몇 안 되는 열정적인 선수입니다. 현재 김미르 선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성장시킨다면 훨씬 더 빠른 구속을 가진 투수로서 성장할 것이라 저희 SSTC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프로 경기에서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수들의 꿈은 구속을 올리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투구는 몸으로 한다는 것이죠. 몸이 강해야 구속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STC는 최첨단 3D 바이오메카닉스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수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죠. 유연성이 부족한지, 밸런스 능력이 부족한지, 타이밍의 부족인지, 근력의 부족인지,
또는 메커니즘의 문제인지 등을 모두 분석 후 선수 개개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정확해집니다.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이 정확해야 레슨이 정확해지기 때문이죠.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를 빨리 찾아 더 좋은 미래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나이스볼.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의 주인공인 반대. 김미루 선수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